경례.
제일 우울한 아니야? 그럼 도착해 한인경의 대차지구집회 지도위원 양종길 이사회로 한발 물러가죠. 부산대 구공수군장회 부산시지부 유족지부자 박등환이, 박순종이, 이삼봉이, 정재백이 이사입니다. 네. 경쟁하는 국가인문경화보험단체 자매회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량이 없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호국보훈의날을 맞이하여 내년 10세에 온 모든 국가인문자 협회장과 나라 사람들인 대회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임에도 귀한 걸음하신 경의하는 정경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님, 결혼봉 부산지방보건청장님을 비롯해서 5단체 보건단체 지부장님과 내빈 여러분께서 이 대회를 서문과 경제의 주제대의 지심으로 만든 유교기술 남침으로 만야마 홍전두강호 이기의 노인 대한민국을 지원하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천만리 낯선 이 땅에 오셔서 목숨 걸고 싸워주신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의 장 시행령인의 이 자리를 빌어 그 크신 공과 고마움을 위해 진심으로 대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각별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정경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님, 정홍범 부산지방보훈청장님과 내빈 여러분, 자매단체장님, 그리고 보훈단체 회원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1916년 6월 30일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 지구부장 박홍경. 네. 우리 서병수 부산 광역시장 영리사를 하셔야 되는데 일정 관계상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충영 대한민국 정진연의 부산광역시지구 지구장님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전홍범 부산지방보훈청장님, 그리고 앞에 소개를 하셔서 한 분 한 분 금연을 하겠습니다만 밖에 내린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랑스럽게 불려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목숨 걸고 우리나라와 부산을 지키신 분들에 대한 진정한 배우이자 보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에 대한 우리 시민 모두를 감사를 전하고 부산 발전의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회 준비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진 씨는 저하고 비슷한데 크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국가유공자 표창 및 그 나라 사랑 가진 대회 이 자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국가유공자로서 이제 표창을 받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뭐 상인이 존경해도 있고 유족회 정경훈경 민망인의 무공수군자의 고역제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표창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으셔서 나라 사랑 마음으로 또
감사히 보답을 하겠다고 해서 이 다짐 계획을 또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표창에 진입장벽이 좀 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뭐 HIV로 급파하신 특수임무 수행자도 계시고 원란 참전자도 계시고 여러 분도 계시는데 또 이제 또 사회구나 또 많은 분들 비교 참전 유공자분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그 이 공동 참여 우리 단체장이 처음으로 단체 이름이 다 들어가갖고 6월 후보권을 다 한 달 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에 전체가 이제 각 단체들로 시장님의 이렇게 이 초청도 받고 이 경사스러운 날로서 이제 대미를 맞이하는 그 행사 종료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자유 대안을 새롭게 꺼내신 6.25 참전 노령인 그 다음에 전쟁 희생 그 삼남체 정유로운 우리의 유족회 미망인의 상인 등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6.25 전쟁과 같이 국가 위치에 희생 공헌하신 국가 유공자의 핏단에 이룩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써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살림과 북한의 도발, 사회 내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의 직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 위기 또한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룬다면 지나갈 것인 것을 믿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라 사랑 결의 대회에 가는 것도 젊은 세대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널리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영예로운 수상하신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첨단 장비를 갖춘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다섯 개 공원병원과 300여 개 외탁병원에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6개 도시에 보훈요양원을 운영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분들께 다양하고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대 군인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땅과 하늘,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는 60만 국군 장병들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군 생활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국에 7개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가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중장기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와 일자리 제공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주간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엔 천정 농사를 자랑스럽게 하겠습니다. 이름조차 낯설었던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21개국 194만 유엔 참전 용사, 그들의 희생과 도움을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군은 179만여 명을 참전하여 대한민국 자유수호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이 되어 한미 동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청 천정용사 재방안사업, 천정국 현지행사,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유엔군 천전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유엔군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천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장학사업, 워크숍 등을 통해 혈맹으로 맺어진 인연이 후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호국 정신으로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자유수호 체제 유지의 바탕이 되는 튼튼한 국가안보와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나라사랑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태극기 거리 조성, 청소년 캠프 및 사적지 순례,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 행사들,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널리 알리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추모 행사와 각종 기념 행사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념관이나 현충탑을 3천여 개의 국내외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음문화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국립묘지는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호국성지로 운영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께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7개 국립묘지에서 연중무휴 안장을 실시함으로써 끝까지 보답하고 있습니다. 250만 복음 가족과 유엔 참전 용사,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애국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가야 할 마음입니다. 국민이 애국심으로 하나 되어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보훈입니다.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국가보훈처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